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훈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증시 이번 주는 4거래일만 열리게 된 셈인데요. 이번 주 또 한 번의 소비 지표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CPI에 이어 PPI까지 이 긴축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재료는 없었는데요.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추세를 좀 알아볼 수 있는 홈디포와 월마트 등 소매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다우지수만이 상승하고 나머지 지수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마감한 유럽 증시도 대체로 약세장으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2거래 연속 약보합권에서 내림세 보였고요. 프랑스 CAC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영국 FTSE 지수만이 전날인 20일장에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날의 하락분을 좀 만회한 모습입니다. 한편 국내에서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가상금리는 줄이고 이 우대금리를 늘리면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좀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여러 거센 좀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조금 가해지고 있었는데 이번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어 이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이 장중 상승 전환을 해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나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을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난방, 전기 등 공공요금이 좀 오른 영향으로 부정적으로 좀 작용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올라서 다시 4%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를 체감하면서 소비자의 물가 불안 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월보다 0.1%포인트 높은 4%로 집계됐습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도 볼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12월 3.8%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다시 5.2%로 높아진 데다가 공공요금 인상 예고가 이어지면서 물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겠다는 예상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과 함께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3개월째 상승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종료 등에 대한 기대로 금리 전망지수는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심리가 좀 커진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주택 가격 전망지수는 올라갔는데 이 금리 전망지수는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들은 2월 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봐야 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 동향 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0.2로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월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3개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순으로 내림폭이 컸는데요. 현재 생활 형편과 향후 경기 전망에는 변화가 없었고 유일하게 소비 지출 전망만 올랐습니다. 황희진 한은통계조사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공공요금 중심의 물가 상승폭 확대 등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난 1월보다도 좀 낮아진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은행권 분위기가 좀 살벌합니다. 이 정부가 나서서 이자 잔치라고까지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그 대응 방안으로 주요 은행들이 앞을 다투어서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면서 대출금리 자진 인하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정부와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급하게 사회공헌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지원 규모 부풀리기 논란만 커지면서 대다수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로 급하게 대응 전략을 수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당장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했고 우리은행의 경우 이날부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실질금리를 낮췄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은행들이 사회공헌 대책을 내놨지만 이 비판 여론만 더 거세졌다고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앞서 지난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은행권은 지난 15일 비상회의를 열고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실제로 출연하는 재원은 지난달 발표한 5천억 원에서 7,800억 원으로 2,800억 원 늘었을 뿐이고 10조 원의 대부분은 보증 재원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난 17일엔 이복현 금융관동원까지 나서서 3년 후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허한 대출 공급액을 홍보하기보다는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금리를 낮추고 예대금리를 줄이라는 의미인데 결국 은행들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금리에 초점을 낮춰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네, 따끔하게 말 한마디를 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 좀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챗GPT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사회에 좀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특히 디램의 수요와 공급까지도 영향을 받았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디램 공급이 올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쓰이는 모바일용 디램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오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디램 반도체 업계 비트 생산량에서 서버용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을 37.6%, 모바일용 디램 비중을 36.8%로 각각 추정했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서버용 디램 40%, 모바일용 디램 36%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바일용 디램 비중은 2019년 41%에서 2022년 38.5%로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같은 기간 서버용 디램 비중은 32.2%에서 34.9%로 뛰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디램 공급 업체들은 제품 믹스에서 서버용 디램 비중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서버용 디램이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안에 모바일 디램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서버용 디램이 정확하게 뭔가요? 이 서버용 디램은 구글,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이 전 세계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탑재되는 저장 장치입니다. 온라인 데이터 사용량 증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 등이 서버용 디램 사용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컴퓨팅과 관련해 새롭게 등장한 애플리케이션이 서버용 디램의 성장을 가속한다고 트렌드포스는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챗GPT 등 대화형 AI의 진화로 서버용 디램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렌드포스는 앞으로 서버는 출하량과 기기당 메모리 탑재량에서 스마트폰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서버용 디램은 향후 몇 년간 디램 업계의 전체 비트 출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챗 GPT 성장과 서버용 디램 전망까지 성야군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과 특징주들 브리핑이 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한 가운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에 우리 시장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늘 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오후장이 그래도 이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16% 오른 2,45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한 소재나 산업재 관련한 종목들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등락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오후장에는 고점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34% 오른 79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데이터 관련주들, IT 부품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개인이 현재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도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홀로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238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외국인들 장중에 매도폭 축소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287억 원, 외국인은 370억 원의 매도세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현재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곧 양해가 열리게 되죠. 3월 4일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현재 커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이죠. SPR 판매와 구매 자율권 부여를 공개하게 되면서 이런 전기차 충전소 확대 기대감이 커진 종목들은 상승 탄력을 더욱더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 현재 상한가를 진입한 모습이고요. 원익 P&E는 7%대, 휴맥스 홀딩스도 10% 가까운 오름세 현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세 관련한 종목들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발급을 중단했었던 이 상호간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게 되면서 면세나 관광, 화장품,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었죠. 게다가 중국 경제가 이 기업보다도 민간 소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들 나오면서 이 소비 관련한 종목들은 탄력을 더욱더 크게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이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우선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도가 축소가 됐고요. 아직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불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아닌 리창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 리오프닝 효과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현재 호텔신라는 1%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은 3%대, 글로벌 텍스프리도 현재 3%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 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극심한 불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연계된 대학교에 줄줄이 입학을 포기하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1년 남 비상이란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네이버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카나리아 바이오는 무상증자를 두 번째로 연기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10%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어랩스
쓰는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인 굿닥이 국내 최초로 건강 AI 챗봇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굿닥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어랩스도 오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제는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죠. 낙폭 계속해서 확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네이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온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삼성페이가 동맹을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오늘 지수 하락과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줌인터넷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인터넷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데이터 관련 규제 혁신을 논의하게 되면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데이터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줌 인터넷도 현재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보존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비보존 제약과 관련해서 위약 대비 효과를 과장한 모호한 임상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었죠. 이에 전일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비보존 제약이 이와 관련해서 전면 반박에 나서게 되면서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4% 넘는 급등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시장 상황들을 객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월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수급 상황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 쪽은 외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종목별 흐름은 좀 어떨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겹치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겹치는 종목이라기보다도 업종이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코스피에서 건설, 뭐 철강,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으로만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뭐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뭐 이런 업종들을 사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우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 4위에 올려놓고 있는 셀버스 AI를 좀 관심있게 봐야 될 텐데,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데이터 관련 규제 혁신을 언급하면서, 이 AI, 오랜만에 좀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뭐 셀바스 AI 같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정부에서 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혁신 추진, 뭐 현황을 좀 논의했었죠. 그러면서 이 디지털 시대에 뭐 쌓은 데이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의 좀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순매수 5위에 있는 바로 이제 LG화학을 좀 관심있게 봐야 될 텐데, LG화학 뭐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만은 저가주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좋게 보는 부분은 역시 이 배터리, 2차 전지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미국 리튬 광산 투자를 하면서, 비중국 원자재 업체와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최근에 그 미국의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LG화학이 가장 큰 우리나라 대표주 중에서도 가장 좀 접근해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의 양극재 캐파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2만 톤에서
3년 후죠. 2026년에 28만 톤까지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LG화학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은 한층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셀바스 AI와 기관이 선택한 LG화학 각각 특징주 고르게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현재 포착하고 계신 특징주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관이 두 번째로 많이 사고 있는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가장 많이 사고 있는 현대 제철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최근에 철강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죠. 뭐 중국 양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벤트가 좀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현대제철은 4분기 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뭐 영업 손실이 적자를 좀 기록했는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약간 일회성 요소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일회성 요소라고 한다면은 이제 파업 영향이 좀 컸죠. 뭐 조업도가 감소하면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좀 감소했고, 또 고정비가 증가했던 영향도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침수 피해 복구 비용도 꽤 들어간 어떤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기저 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현대제철의 1분기 그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뭐 최소 2천억 이상은 나오면서 이 작년 4분기 대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2월달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발의된다고 한다면, 이 3월달 이후부터는 이 스프레드 증가와 함께 실적에 대한 개선 기간이 더욱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이 차 강판 판매량 목표를 전년 대비 20% 이상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목표 주가는 4만 1000원, 손절가는 3만 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에서 이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현대제철을 오늘 차장님의 특징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4분기 영업적자 좀 기록을 내고 있지만 2월 후판 가격 인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월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CATL과 관련된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죠. CATL이 일부 핵심 고객사를 좀 대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서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 내 전기차 기업이 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이 CATL 탄산리튬 가격 기준으로 50%가 좀 넘는 할인폭을 맞습니다. 제시를 했죠. 근데 이 CATL이 이렇게 파격 할인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화면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요. 이게 주요 지역별로 전기차 시장의 전망치를 집계해 놓은 표입니다. 그런데 글로벌로 봤을 때도 물론 감소합니다. 중국이 가장 크게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22년에는 97%의 성장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23년의 전망치를 보면은 완벽하게 축소가 돼버리죠. 이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이 그만큼 작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미국 같은 경우에도 48% 성장을 했는데 떨어지는 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이니켈 배터리가 중심이 될 이런 2차 전지 쪽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지키고 판매 대수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고객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들에 대해서 락인 효과, 좀 묶어두려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 조건들이 많이 붙습니다. 니오 같은 4개사 정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쪽은 지금 판매량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1만 대가량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CATL이 배터리가 장착되는 차량 전체 판매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이 네 개사가 판매한 것은 14%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집계가 되고요. 대부분은 NCM 이쪽도 니켈을 많이 함유한 LFP 배터리가 아닌 NCM 3원계 배터리를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CATL 전체 비중 중에서 20%가량의 삼원계 NCM 배터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그러면 왜 이런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협상 대상이 아닌데? 라고 물으실 거예요. 이 조건 자체가 CATL이 전체 배터리 완성차 하나의 업체당 구매량의 80%를 우리한테 가져가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런 리튬, 탄산 리튬 가격 기준으로 반을 뚝 잘라서 판매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배터리를 점점 더 부족한 상황에서 2원화, 3원화 수급의 다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CATL이 가격 할인해 주는 대신에 자기네들 제품만 가다가 쓰레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3 모델 이런 쪽으로 뭐 배터리들 중국 거 많이 들어간다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런 LFP 배터리라던가 622 같은 하이니켈이 아닌 니켈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터리들을 이쪽에서 80% 가져와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로컬 업체들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3년 동안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게 재료 공급선까지 가격이나 압박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이 굉장히 작은 데다가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톤당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걸 반값으로 해준다고 해서 과연 CATL이 만드는 배터리 자체가 반값으로 공급이 될 거냐? 그건 아니에요. 15% 미만의 가격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습니다. 중국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일단 보조금 혜택이 사라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내 로컬 업체들에게만 결국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종의 고객사들을 좀 잡기 위한 방침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배터리 구매량 80% 이상인 이 고객사들에 대해서만 할인을 한다는 점이 좀 설왕설래가 있는 듯합니다. 자, 근데 현재 이러한 CATL과 국내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시장을 놓고 각축전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앞서 CATL 포드와 손잡고 미시간 주에 좀 공장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CATL 이 할인책이 K배터리에 좀 타격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자체가 달라요. 일단은 이쪽에서 NCM 3원계 계열을 하고 있는 4개의 중국 로컬 업체, 완성차 업체들이죠. 니오를 비롯한 이런 쪽들에게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쪽은 아직은 하이니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니켈 함량 비중이 80% 이상 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업체들과는 조금 다른 세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622 니켈 함량이 60% 나머지는 코발트와 망간이 20%씩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포드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좀 다변화하고 싶다라는 부분들과 생산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런 것들이 다 부가적으로 따라오면서 결국에는 SK온 화재가 났다 뭐 배터리가 불량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아닌 걸로 또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SK온 외에도 일단은 CATL에 저가형 배터리인 LFP를 들여와서 좀 더 포트폴리오 상에서 전기차 모델들을 많이 내놓고 다변화하고 엔트리 모델들에 더 집중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 인하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하 부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포드밖에 없어요. GM이나 스텔란티스, 폭스바겐은 우리는 가격 인하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드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로 늦게 들어온 만큼 테슬라의 독주를 막고 그만큼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싶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탄산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LFP 배터리에 들어가고요.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는 NCM으로는 수산화 리튬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 자체가 다르고 한국의 K배터리 쪽으로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CATL이 다루는 이 배터리 영역은 탄산 리튬이고 또 국내 배터리, K배터리 쪽에서는 이 하이니켈 배터리이기 때문에 좀 영역 자체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조금 이 타격감은 좀 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근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 전기차 수요 좀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년 대비해서 6%가량 하락을 했지만 CATL
CATL과 BYD는 오히려 점유율을 좀 확대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펼쳐졌던 치킨 게임이 네.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을 포함했을 때 CATL, BYD 이런 쪽들이 1위, 3위에 포진을 해 있어요. 점유율 자체가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CATL이 37%가 넘어가고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3.6%에 그치면서 오히려 전년 대비했을 때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숫자에 좀 오류일 것 같아요. 아까 중국이 23년도 전망 표를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급격하게 보조금 혜택이 끝나면서 떨어지는 이런 숫자들을 보여드렸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CRMA라는 원자재 관련된 법안들이 되면서 결국 올해에 주도해 나갈 것들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침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유지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에도 전기차 사용되는 배터리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1년에 151 기가와트시에서 22년에 219 그리고 23년에는 300 기가와트시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배터리의 수요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 사용 용량이 17년에서 23년까지 연평균 60%가 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 보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CATL, 아까 BYD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들에서 중국을 제외한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국을 제외한 2022년의 배터리 점유율 표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30%에 가까운 마켓 쉐어를 가지고 가요. 그만큼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업체들은 중국의 로컬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국의 업체들과만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격을 깎아준다라고 해도 전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라던가 GM, 폭스바겐, 포드, 스텔란티스 안 씁니다. 네, 가격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쪽들로의 배터리 이원화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유럽의 실정에 맞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그들은 필요로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앞서 표에서 좀 살펴본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외 시장에서 지난해 점유율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 좀 살펴봤는데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공장의 이 생산 확대를 좀 목표로 하면서 마세라티, 캐딜락 등이 전기차 신차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CLTA의 강수에도 주가 견조한들은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인해서 이런 K-배터리 밸류체인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라는 근거들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표나 이런 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글쎄요. 포드도 지금 테슬라 따라서 아까 가격 할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라인업을 더 많이 늘려나가고 싶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가형 바로바로 진입 장벽이 낮은 거죠. 전기차 가격 자체가 낮은 엔트리 모델에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한 차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지금 침투율을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12%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100대가 전체적으로 길거리에 굴러다닌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하이브리드라든가 순수한 전기차가 12대는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침투율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침투율을 달성하고 난 뒤에 올해 어디가 또 중점적인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국과 유럽이에요. 그런 곳들에서 과연 LFP 저가형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이 굴러다닐까? 아니면 SUV, 중대형, 픽업트럭 이런 쪽들로 우리의 K배터리가 들어갈까? 이것만 딱 생각해보면 쉽게 답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면에서 지금 보이시는 게 LG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예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슬라 악재와 더불어서 63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꺾였죠. 42만 원대까지 꺾였습니다. 이런 때가 이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짚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가는 과정으로 결국 간다라고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60만 원 목표가 1차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SP맥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 이슈 좀 점검해 주실 텐데 첫 번째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 2월 좀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글로벌 증시 대부분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단 국내 증시 코스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 네. 지수 상황.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이것저것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한 이유는 코스피만 이렇게 답답한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투자자분들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 증시들도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수익률 자체를 제가 비교를 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까만색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이 12월에 급락을 한번 쭉 12월 이후에 한번 급락을 쭉 한 다음에 이 까만색 선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팬데믹 이후에는 회복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중기적으로 이쪽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고 와서 이제 수익률들을 비교를 해보면 S&P 500보다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유로스톡스보다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홍콩 쪽하고 거의 비슷하다 상해가 좀 상해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H 지수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S&P하고 이 중국 쪽들 하고 이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안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게 팬데믹 이후로 누적 수익률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보다는 좀 안 좋지만 그리고 S&P 500보다는 좀 안 좋지만 뭐 지금 최고치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유로스톡스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 글로벌 전체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다른 나라 증시들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신고가 근처로 막 가고 있는 증시들이 많아요. 아르헨티나나 최근에 좀 지진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줬었던 터키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요. 그리고 유로 증시 쪽에서 이제 덴마크 같은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생소하잖아요. 덴마크 증시 하면은 네. 좀 그런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서 거기도 이제 코스피 200처럼 무슨 코펜하겐 20 지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전체 지수는 별로 그렇게 별 볼일 없지만 그 핵심 지수로 놓고 볼 수 있는 지수가 거의 뭐 신고가 근처까지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덴마크 증시에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이 이 노보 보호디스크라고 바이오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 팬데믹 저점 이후에 거의 한 300%
그리고 작년 저점 대비 한 50% 오르는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보면 우리가 베스타스는 우리가 잘 알죠. 풍력 기업이니까요. 그다음에 머스크 같은 경우 해운 기업이고 뭐 칼스버그 맥주 기업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요. 그러니까 덴마크 증시가 사실 우리한테는 생소하긴 한데 실제로 소속된 기업들 보면은 우리하고 친숙한 기업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덴마크는 이 통화가 유로 통화가 아니라 크로나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이제 환전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고 사실 이쪽을 거래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덴마크 ETF를 사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환율이 개별적으로 다 틀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인도나 이쪽도 그 해당되는 국가들 그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미국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를 비교해 보면은 인도 ETF나 아르헨티나 뭐 터키 그다음에 뭐 덴마크 이쪽들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그 해당 국가의 환율이 좀 약세였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증시들에는 미국에 있는 ETF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환전을 했을 경우는 신고가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점. 하지만 각국의 이런 흐름 자체가 개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하면 다 같이 안 좋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나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글로벌 자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자산시장 자체가 무너질 그럴 걱정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이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조정, 뭐 기간 조정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단기 과열 이후 현재는 좀 쉬어야 하는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미 증시, 여기에 덴마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 위주로 초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증시가 조금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겠지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국내 증시 여러 또 글로벌 증시들 같이 봤을 때 그렇다면 2월의 기간 조정도 너무 불안하게 보지 말자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 자체가 그동안에 너무 빨리 왔었던 거가 해소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국채 쪽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너무 빨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작년 하락폭의 절반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패드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누르지 않는다면은 만약 그런 속도로 계속 올라버리면은 이게 뭐 작년에 내린 거 다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좀 우스운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드 인사들이 종종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 말씀들을 하시면서 시장 누르는 모습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기간 조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식값이 많이 올라버리면은 이 자산 효과,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로 인해 가지고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 벌면 여기저기 다 돈 쓰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주식시장 많이 올라가면은 이 증권사 있는 근처에 술집이 아주 붐비거든요. 네. 그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자산시장의 버블은 좀 막아줘야 되는 그 상황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지난주에 세인트 루이스 패드 의장 그 누구죠? 이름이? 저기 제임스 블러드요. 네, 맞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언급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별 좋은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분의 코멘트를 인용하면서 시장을 또 압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PDF는 가져오질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PDF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에 가져왔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네. 그러니까
나쁘게 볼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압박했다라고 해석하는 건 그 내용이 공개됐을 때 시장이 빠졌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그렇게 나빴던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공개됐었던 그 PDF 파일하고 거의 내용이 유사했고 그것을 이제 페드장 파월장이 FOMC 회의 때 인용하면서 시장이 좀 환호성을 내질렀는데 그 내용하고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빨리 왔었던 것에 대한 좀 반작용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6월 목표금리 제가 지난주에는 7월 목표금리를 가져왔었어요. 525에서 550bp 확률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FOMC 회의 지금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또 6월 회의 목표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더 빨라진 거고 여기 보시면 이쪽 아래에 오렌지색이 기준금리 525, 550의 확률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50%를 넘어서면서 이거 신고가를 거의 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500에서 525 확률은 약간 떨어지고 있죠. 이게 위에 있다고 그래서 확률이 더 높은 게 아니라 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지하고 면적이 525에서 550 이 오렌지 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그게 대세인데 52%가 넘어섰으니까 이제 60가고 70가고 80가면 어떻게 해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목표금리 확률 지난 한 1년 동안에 이 목표금리 확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한 50%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반영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50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 목표금리 525에서 550까지가 이제 최종 목표 뭐 시장에서 터미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금리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도 선반영이 거의 다 끝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목표금리 때문에 지금 나타났었던 부작용들은 시장에 거의 다 반영됐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쪽은요. 네. 그래서 페드 인사들이 또 여기다 이제 525도 넘어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부담이 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가져왔었던 그 표에서 이 상단을 제가 테일러 룰에 의해 가지고 상단 금리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7%에서 6%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페드 인사들이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한두 단계 더 남았다라고 볼 최악의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금리를 통해 가지고 페드 인사들이 시장 누르는 것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 시장 주가에 영향을 준 연준 인사들의 좀 발언도 있었고요. 또 조만간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되는데 하지만 이 또한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FOMC 회의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우리가 실제로 공개됐었던 내용 말고 어떤 사람이 또 이상한 얘기했다 이런 게 또 나오면은 네. 그럼 또 시장이 충격을 먹겠죠.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충격을 얼마나 무서워해야 될까? 그거를 앞에서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다 말씀을 네네. 드렸지만 속도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과도하게 아까 앞서갔었던 국채 랠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회의 내용에서 이런 국채 관련해서 금리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2019년이죠. 2019년에 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그로부터 언제 실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국채 랠리가 시작된 거죠. 이때가 시작이 된 거고 이때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가 2019년 8월이고 국채 랠리는 9개월 정도 앞서가지고 2018년 11월에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근데 지금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랠리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내려가면은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국채 가격이 랠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 당시에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죠. 4%가. 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원래는 지금 시작이 되면 안 될 랠리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너무 빨리 시작한 거죠. 지금은 아무리 빨리 내려왔어도 한 5% 정도? 5% 안팎에 이런 10년물 국채금리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은 확 내려온 상태니까 지금 거꾸로 좀 얘를 쫓아 올라가는 것이죠.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건 또 뭘 뜻하냐면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랠리를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얘들이 국채시장이 반성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이 시장 쪽으로 압박을 줄 만한 멘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반성 없는 흐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충격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또 추가로 나오기도 아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줄지언정 그것은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큰 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일장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마감민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